안녕하세요. 지금은 여기는 지금 세종시 호수공원 뉴스 탐사 나왔습니다. 세종시 호수공원이 지금 굉장히 큰데, 호수공원을 끼고 주변으로 쭉 공원이 형성되어 있어요. 현재 한창 공원 조성 마무리 중인데, 여기 상수도서관이 뉴스가 있다고 돼서 잠시 준비 중입니다. 대관은 100mm에요, 100mm. 구간은 대략 한 1km, 100mm, 1km 정도 나옵니다. 여기가 좀 계단기니까 여기서부터 쭉 입구, 저쪽 입구까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엄청 잘 됐어요, 지금. 와. 나중에 공원 오픈하면 세종 시민들 엄청 많이 올 것 같습니다. 탐지할 구간을 차로 한번 쭉 돌아볼게요. 여기로, 여기서. 어떻게 보면, 호수공원, 개장 전에 사전 오픈입니다. 사전 오픈. 먼저 구경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건물 저 두 동, 그리고 하나, 둘, 이 세 개. 이런 화장실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3개 구간입니다. 중간중간에 대두경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쪽으로 저쪽 전망대 같은 데로 쭉 가고, 그 다음에 저기 한 2층 끼워 있는 그런 사람은 규모가 어마어마해. 아, 이거 펜트에 돌아다니는 거. 장난 아니죠, 이거. 탐지하면서 이런 거 미리 들어와 보는 거죠. 여기서 풀수네, 풀수. 음영수 흔들어 있죠. 여러분들에서 오리밭이야? 이쁘네요. 와, 규모가 엄청나요, 여기가. 호수공원을 끼고 있는 거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저는 일을 하러 왔어요. 무슨 찾으러. 이런 조각공예도 있고, 여기는 이제 사진 찍을 수 있는 포인트네. 사진 가볼까요? 사진 찍는 포인트. 와, 어떻게 이런데 미리 들어온 것도 해봤는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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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공원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여기 세종시에 사시는 분들은 꼭 한번 와보세요. 테마별로 여기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테마별로 바람집. 이 마집은 조성공사 중이고요.
야구장. 어, 야구. 미틸 야구. 이렇게는? 최종 스포츠 코트에다 축구다? 축구단에서? 축구장. 찾으라니. 이 큰 데서 누수를 찾으라니. 어찌 찾나요? 여기가 출입구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루트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사전 조사차 왔고요. 준비해서 다시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종시 호수공원 체육공원인가를 미리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도시길을 한번 보고 이렇게 앞바퀴 한번 보고